어느새 이 작은 매표소의 명물이 된 용팔이. 자, 그럼 매표소 안에서 녀석의 모습은 어떨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대합실을 지나 창문에 매달린 용팔이의 뒷모습이 보인다. 커다란 덩치로 잘 놀라서 있는데, 아이고, 뒷발에 힘 꽉 주고 버티는 녀석. 그런데 어찌 자세가 편치만은 않은 듯 무정하고 어정쩡한 모습이다. 온종일 이런 상태로 밖을 내다보고 있으려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이 자세를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 땅바닥 여기 있으면 매표소 안에서는 안 보이거든. 사람이 그 사람 보기 위해서 지가 올라가네.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하면 아이고, 한숨에 올라선다. 비좁은 창틀에 서서 불편하지도 않은지 아이고 꼬리까지 흔들어대는데, 그런 모습의 용팔이 밴드는 하나둘 늘어나고 간식까지 챙겨주는 사람도 많아졌다. 얼마나 이쁩니까? 인물 보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다가도 오빠라. 아이고, 자동이다 자동. 아유, 나 불렀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용팔이는 일이도 좋을까? 그렇게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인적이 뜸해진 후에야 제 임무를 마친 듯 용팔이도 엉덩이 좀 붙여보는데, 그때 하려네. 하려. 창문 밖에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우와 세상에, 제 앞발로 창문을 밀어서 열기까지 한다. 야,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아이고야 빡빡해라. 아이고 빡빡해. 아이고 할아버지 좀 늦었네. 할아버지가 다정히 쓰다듬으니 그 어느 때보다 좋아하는 용팔이. 어이구 꼬리까지 사정없이 흔들어댄다. 둘 사이가 뭔가 보통 관계는 아닌데.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서자 한달음에 달려와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녀석. 기다려 봐라, 아버지 온다카이 마. 시간만 지나간다 이거 뭐. 용팔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주인 할아버지. 처음 녀석을 데려온 것도 어르신이었다. 여기 오가지고 도둑을 한번 맞고, 저 밑에 있을 때도 도둑을 한 네덟 번 맞았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개를 기르기 됐는데. 좀도둑이 극성이던 때 개를 한 마리 키워보자 생각한 할아버지. 이름 용팔이다. 그렇게 용팔이의 매표소 생활은 시작됐다. 작은 창문으로 오가는 손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용팔이는 유독 밖을 내다보고 싶어 했다는데. 자, 밖에 구경해. 밖에 구경해. 그런 녀석을 위해 창밖 풍경을 보여주기 시작한 할아버지. 용팔이는 온종일 창틀에 매달려 있는 일이 많았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자, 이제는 매표소를 지키는 마스코트가 됐다. 어릴 때 하도 뛰어 깝깝할까 싶어서 내가 한번 보여주지만, 거실로 밖을 내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꺼내라도 어떤 데는 막 그냥 그대로 막 보고 있거든. 이 작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매표소의 용팔이는 더없이 행복한 듯하다. 그런데 용팔이 가만 보니 녀석 아무나 그렇게 다 격하게 반기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남자들이 예뻐해 줄 때는 어째 예의상 뭐 적당히 반겨주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꼬리도 뭐 별 반응이 없고. 자, 그러다가도 아이고, 녀석 봐라, 이번엔 아주 신이 났다. 아줌마, 아가씨들 오는 것 오면 포가 나. 그리고 내 뒤에 앉아있으면 꼬랑대기로 막 내기 흔들어. 용팔이 녀석, 특히나 젊은 여성분 아가씨들을 좋아한다는 것. 어여쁜 그녀들이 버스가 와서 용팔이를 두고 가기라도 하면, 어유, 녀석 지키까지. 아가씨, 그래 가나? 그 다 다음 차 금방 오는데. 다 다음 차. 그렇게 아쉬움 속에 사람들을 보내고 한적해진 매표소.